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그 개는 1년에 한 1회 정도 발정이 옵니다. 그리고 발정이 한번딱 옵니다. 요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호르몬 분비에 의해 갖고 자연 배란이 일어나요. 보통 이제 성성숙은 생후 6개월 정도면 이제 성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정 전기는 기간이 한 9일 정도 되고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음부가 확장된다든지 또는 혈액이 조금 묻어있는 질 분비물이 분비된다든지 또 오줌을 좀 자주 넣는다든지. 근데 발정 전기에는 이제 교미는 불허합니다. 좀 산후 예민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사나워졌다고 그럴까요? 짖고 오도기하고 막 그럽니다.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발정기를 그다음 단계가 발정기입니다. 그러면 9일 정도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음부가 확장되면서 이 다망색의 질 분비물을 분비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이제 발정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배란이 되면서 수컷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히는 발정 전기서부터 10일째 되는 날 배란이 일어나요. 배란이 됐으니까 이제 수컷을 받아들이게 되죠. 수정이 되려면. 그래서 발정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게 되면 발정 후기가 1단계 정도 되는데 요건 약 20일 정도. 발정기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음부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요. 질 분비물도 감소하고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황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면서 약간 안정화 상태로 가는 거죠. 임신을 유지해야 되니까 임신이 수정이 됐다고 하면은 수정이 안 되면은 이제 2단계는 뭐냐면 70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건 이제 임신 단계입니다. 이게 임신 지속적으로 프로스테인이 분비가 되면서 임신 증상이 발현하게 되는 거죠. 이 끝난 이제 또 임신이 안 되고 끝나게 되면은 발정 후기하고 발정 전기 사이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무발정기가 되는 거예요.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길면 적으면 3개월 두번 발정을 한다고 하면 3개월 정도고요. 단발 한 회만 발정을 한다고 하면 9개월 정도 발정이 없는 거죠. 난소활동이나 발정 관련 외연적 변화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발정 주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정이 오고 한번 발정이 일어난다. 여러분 한번 딱 오면 그 기간 요거 말씀드린 이 기간 동안에만 발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고양이는 요거는 계절성 다발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 발정이 여러 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봄에서 가을 사이, 그러니까 일조량에 따라 갖고 이 발정이 오게 되는 겁니다. 2, 3주 주기로 계속 발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요 요소가 일조량하고 일조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 뭐 집안에서 키우거나 이러면은 계속 전기불을 보고 있으니까 낮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겨울에도 발정이 유발될 경우도 있습니다. 밖에 살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고양이는 자연 배란이 아니고 호르몬 변화에 의한 자연 배란이 아니고 유도 배란이다. 배란이 교미에 의한 배란이다. 교미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음경가시의 자극에 의해서 그게 통증을 유발하고 이 통증이 시상하부를 자극함으로 해갖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들, 그쵸? LH가 뭡니까? GnRH, GRH가 나오고 성샘 자극 호르몬, 성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고 그 호르몬의 자극이 해갖고 LH 서지가 일어나면서 배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통 36시간 후에. 그렇게 이제 유도 배란이 일어나고요. 보통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 발정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태어나면 그해 그 이듬해 첫 봄이 이제 첫 성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된다.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뺑 돌려갖고 그다음 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고양이에서는 거짓 임신이 좀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신 증상도 황체기 동안 황체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서 뭡니까? 수정은 안 됐지만 황체가 그냥 유지된 동안에 개는 임신한 것처럼 활동을 할그 증상을 나타내지만 고양이는 그런 건 없다. 황체는 그 배란 후 36일에 이제 수정이 안 되면 황체가 소실되고 다시 발정 주기가 요 봄에서 가을 사이에는 2, 3주의 주기로 반복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발정기는 한 4일에서 10일 정도 되고요. 다양합니다. 발정기의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냥 교묘를 허용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척추 앞 굽종이하고 수컷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교미가 될 때까지 이제 이런 행동들을 계속 나타내게 됩니다. 발정 사이기는 이제 14일 정도 되는데요. 이제 발정과 발정 사이죠. 그러니까 이제 발정 주기로 별로 가니까 발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 발정기까지를 우리가 발정 사이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요 기간 동안에 난소가 활동을 정지를 합니다. 무발정기는 이제 계절 번식이니까 4개월 정도 된다. 겨울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는 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량이 적은 겨울 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난소 활동도 정지되고 발정에 관련된 활동도 없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그 발정과 관련된 그림들 보시면 되겠고요. 걔는 이제 단발정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주기대로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가 9일 발정 전기, 발정기, 발정 후기 나머지는 뭐 무발정기가 되는 거죠. 발정 후기가 여기네요. 발정 후기 2단계, 여기가 발정 후기 1단계. 고양이는 이제 발정기하고 이때 이제 교배가 일어나니까요. 발정기하고 발정 전기가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발정기가 한 4개월 정도 되고 임신은 보통 63일 정도 됩니다. 개나 고양이랑 비슷합니다. 임신 기간은. 그래서 이제 황체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거짓 임신 기간 36일 동안. 그다음에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배아가 만들어지는 그 단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임신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정에서 출생까지의 기간을 얘기를 하고요. 보통 63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 발육과 뭐 발생학이죠. 발생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교재 참조해서 용어를 좀 보시고요. 먼저 이제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는 단계는 이렇게 이런 단계로 이제 수정이 되는 겁니다. 난자하고 정자가 동시에 이동을 합니다. 난자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배란이 된 다음에 난관 깔때기로 들어가가지고 자궁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자는 반대로 질에서부터 자궁목 통과하고 자궁몸통, 그 다음에 자궁뿔 통과해가지고 이 자궁 그 뭡니까? 자궁관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정자의 생존 기간이 한 7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궁관의 팽대부에서 두 개가 만나게 됩니다.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면은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난자입니다. 난자에 뭐 투명층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자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이렇게 달라붙다가 요 정자의 끝에는 천당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분비물이 분비돼 갖고 이걸 녹입니다. 막을 녹이게 되면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른 것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경화대 두 개가 들어가면 이제 쌍생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이 되는 거죠. 이제 접근하면 한개 난자 뚫어갖고 가면 그 다음 이제 수정이 됐잖아요. 수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포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배수로 2세포기, 4세포기, 그 다음에 8세포기, 16세포기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됐죠? 이제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접합자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2배수로 유사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16세포기까지를 우리가 5디배라고 그래요.
뽕나무 열매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때 이제 뭐가 형성되냐면 그 안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주머니배라고 합니다. 내부에 형성된 공간을. 요 시기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궁불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궁관에서. 그러면 자궁불로 이동하면 그게 뭐예요? 착상이 되는 거예요. 자궁불의 내막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내벽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궁불 사이에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왼쪽으로 착상이 왼쪽에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굴러굴러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착상되는 시기는 배란 후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개는 14일에서 20일 정도, 고양이는 11일에서 16일 정도면 착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착상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배아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 배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과정을 좀 그림으로 보시면요. 여기 지금 그 이제 유사문형으로 시작해갖고 2세포기, 4세포기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보디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오디배라고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세포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몰리면서 여기에 공간이 하나 형성이 되게 돼요. 여기 이제 주머니배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막 형태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덩이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여기에 외벽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외벽. 세 개의 엽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쪽에 주머니배에 해당하는 그 막을 댔던 요 부분이 내벽이 되고 바깥쪽에 세포덩이 쪽에 있던 속세포덩이죠. 그쪽에 있는 뭉치들이 외벽이 되고요. 좀 지나면 그 외벽하고 내벽 사이에 중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개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도 형성이 되고요. 이제 태아를 둘러싸는 막도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포동이, 요 세포동이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아로 전환해서 이제 이것들이 태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빈 공간은 여기 이제 액체로 충만하게 되면서 영양막을 형성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벽. 이 중에서 이제 그 외벽은 주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외벽에서 그 세층으로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 몸을 보았을 때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외벽에서 유리한 거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중벽에서 유리한 거고 속에 있는 것들은 내벽에서 유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벽은 피부와 신경계통, 중벽은 근육, 뼈대계통, 그 다음에 내부 기관들, 소화, 내부 기관들, 여러 가지 기관들, 그 다음에 내벽은 소화기관하고 내장계통들, 이것도 내벽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관계통들이 주로 내벽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난항주머니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내벽에서 발생하는데, 포유류에서는 별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주머니 하나 형성됐다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데, 조류하고 파충류처럼 이제 알로 나와가지고 모체하고 상관없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밖에서 자라는 것들. 얘네들은 이 난항주머니가 태아를 발육시킬 수 있는 영양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계란의 노른자 같은 것들이죠. 보시면 됩니다. 요거와 관련해갖고 이제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막은 이제 다시 한번 더 보시게 되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여기 그 난항 주머니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난항 주머니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와가지고 난항 주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이 요막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원래 있었던 이 공간은 이제 창자가 되는 거예요. 원시 창자관이 되는 거예요. 많이 되는 겁니다. 창자로 발달하고요. 그래서 난항주머니,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은 뭐가 되냐면 육모막이 됩니다. 육모막 있죠? 육모막.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요. 이것들이 이제 모체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태아를 싸고 있는 바깥만. 그러니까 이그 우리 개하고 고양이 그다음에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개하고 고양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이 따로 있고요. 따로 싸는 막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하고 이 태아 쪽하고 그다음에 이 자궁벽하고 접촉하는 면이 따로 있어요. 요게 태반이죠. 태아 쪽 태반, 그다음에 모체 쪽 태반. 접촉하는 면이 따로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면 태아가 자궁벽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궁점막 내에서 자리를 잡아요. 요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태아를 자궁벽에서 뜯어낼 수가 없어. 잘라갖고 꺼내야 됩니다. 이거는 태아 만약에 중간에서 꺼낸다고 그러면 꺼내야 되는 거고, 개나 고양이는 그냥 뜯어내면 돼요. 그대로 막만 서로 태반만 분리시켜버리면 떨어져 나옵니다. 원전한 상태로. 근데 사람은 이거를 막을 다 자궁벽을 잘라갖고 꺼내야 되는 거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막들이 여러 개 막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육모막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죠. 양막은 안쪽에 있는 거고, 이 공간이 형성이 돼 갖고 이 안에 이제 양막과 태아 사이에 있는 공간을 양막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에 양수가 채워져 갖고 태아는 그 양수 안에 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막은 이제 장관에서 연결된 그 소화관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바깥으로 태아에서 나온 노폐물들을 담아갖고 바깥으로 버리는 역할을, 담고 있는 역할을 해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육모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그 대변이나 이런 것들 배출해주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요게 파열이 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양수가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아는 뭡니까? 속 세포 덩이에서 구별이 되면서 요거 이제 자라면서 머리하고 몸통 부분으로 구별이 되고요. 가로막이 형성되면서 이제 가슴과 배 부분으로 뭐 뒤에 나올 얘기. 그래서 보통 이제 기관 발생하는 게한 35일경 되면 이제 이런 우리가 쭉 배웠던 해부학적으로 배웠던 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발달 단계는 여러분들 그 표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11-25 표에 꼭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성장 속 태아의 성장 속도는 고양이가 좀 빠릅니다. 개에 비해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태아하고 모체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걸 태반이라고 하는데, 이 개나 고양이는 그 태반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띠태반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아를 쌓, 이 안에 태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이제 마귀의 태아막. 태아막에 쌓여져 있고 그 겉에 이렇게 혈관층으로 되어 있는 육모막이 형성되어 있어요. 요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모체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궁벽에 이런 형태의 태반을 띠태반이라고 부릅니다. 소나 양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띠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추처럼 되어 있어요. 똑딱이 단추 아시죠? 똑딱이 단추가 끼듯이 되어 있어요. 막에 쌓여져 있고. 근데 사람은 이게 자궁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궁내막 안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띠태반 형성하고 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바깥층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형성이 되는 거죠. 가장 바깥층 일부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띠처럼 돼 있으니까 일부가 형성됩니다. 육모막, 요막 사이, 요막에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모체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모를 형성해가지고 이제 그 자궁 속막의 혈관과 접촉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태아의 혈액하고 모체의 혈액이 섞입니다. 내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섞여버려요. 섞이는데 이 개하고 고양이는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반을 통해서 서로 교차해서 지나가긴 하는데 섞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영양분은 요 교차하는 순간에 모체혈액으로부터 태아혈액 쪽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각각 형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육모는 이제 그 수태물의 허리 부위에 형성돼 있고, 탯줄 혈관이 형성돼 갖고 탯줄에서 나온 혈관이 탯줄에 퍼져 있던 혈관이 이 태아막 안으로 들어와 갖고는 태아의 배꼽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혈관을 통해 가지고 영양물질하고 산소를 교환시키고 노폐물도 배출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탯줄 동맥과 정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동맥에서 들어갔다가 그러면 요막관이 또 하나 형성이 돼요. 근데 배출 기관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 난항막의 잔여물하고 요막 줄기 연결시켜준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탯줄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태반에서부터 태아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게 이제 탯줄이 되는 거죠. 가끔은 이 태반, 띠태반이라고 그랬죠. 태반하고 태아를 싸고 있는 막 사이에 여기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쯤 되겠죠. 요 부위에 출혈이 생겨갖고 나중에 태아가 출산할 때 이게 이제 터져 나와가지고 이제 약간 혈액을 미치는 그런 액체가 나올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정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출될 때 혈액이 저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출산할 때 양막이 찢어지면서 양수가 나오면서 배출이 되는데 걔는 이게 녹색으로 보이고요. 이때 고양이는 갈색으로 나타난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장자리 혈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컷 생식기 계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물하고 생리현상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유전학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건 뭐 깊이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몇 가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개체의 구조의 특성과 성질이 전달되고 발현되는 것을 연구하는 세대를 거치면서 학문이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징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염색체라는 존재로 염색체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유전자가.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DNA로 구성되어 있죠. DNA는 더블 헬리컬 스트럭처, 그러니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아데니인이라든지 티민, 그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것들이 이제 염기가 반복적으로 배열되면서 구성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각 염색체의 수는 동물마다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교재표 11-3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보통 체세포는 두배 수체로 되어 있고요. 그 상동염소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생식세포는 이제 한 콧배 수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암수에 따라서 이제 상위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XX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 피메일이고, X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 메일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가 되고, 형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어떤 개체의 형질, 특성을.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그 자리에 있는 특정 염색체 내에서 어떤 유전자가 자리 잡고 있는 특정 자리를 유전자 자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는 있지만은, 대립되는 형질을 갖고 나는, 서로 다른 대립된 형질을 나타낼 때, 그걸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대립 유전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같은 것들이 붙어 있으면 동일 접합자가 되는 거고, 서로 다른 게 붙어 있으면은 이형 접합자가 되는데, 유전자 중에서. 그 유전자 중에서, 이 E형 유전자 같은 경우에 대립 유전자가 발현이 나타나 어떤 유전자의 성질이 발현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우성 유전자라고 부르고요. 같이 붙어 있지만은 발현 안 되는 것들을 열성 유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성 열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특성이 발현되는 것, 발현되지 않는 것. 그 유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만 보고 거기서 결정되는 특징입니다. 유전자를 쭉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아, 이런 게 이제 유전형이구나 보이게 되는 거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전형이 곧 표현형이 된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도 영향을 받아서 유전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표현형이 달리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전자 중에서 좀 특수한 유전자들, 유전 법칙에, 이거 법칙인데, 법칙에 의해서 예측되지 않는 유전 법칙에, 맨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갖고 F1, F2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이 예정이 되는데, 유전자 중에서는 그 예상을 벗어나 갖고 발현되지 그 특수하게 나타나는 유전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성 유전자가 있고 한성 유전자가 있고 치사 유전자가 있는데, 반성 유전자는 뭐냐 하면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상입니다. 그러니까 X 염색체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X니까 여자죠, 그렇죠? 여성에만 나타나요. 암컷에만. 혈우병이라든지 X 염색체에 따라 가지고 유전되는 것들, 혈우병, 생맹, 오렌지색의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X 염색체에 의한 거. 그다음에 한성 유전자는 Y 또는 Z 염색체에 의한 유전현상입니다. 이건 한쪽 성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수컷에 이 한성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컷에서는 성숙기의 유방 증가라든지 이런 건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젖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유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치사 유전자는 뭐냐 하면 요거는 열성 유전자입니다. 발현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유전적으로 물질이 나타났을 경우에 출생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개체가. 태아가. 출생을 못하고 사망해버리는 유전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작은 고전적 치사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꼬리 없는 고양이라든지, 이게 주로 이제 척추 갈림증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궁 내에서는 죽거나 또는 출생 직후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전적 치사 유전자라고 부르고, 지연 치사 유전자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출생을 해요. 하는데 이 성장 중에 특정 시기에 사망하는 유전자. 이걸 이제 페르시안 고양이에는 뭇 주머니 콩팥 같은 걸 갖고 태어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살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거고. 불완전 치사는 정상 상태로 삽니다. 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는 게 비정상 상태예요. 예를 들면 혈우병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 혈우병은 남자한테는 있습니다. 수컷에서는. 근데 암컷에는 혈우병이 없어요. 치사 유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혈우병 같은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결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발현되지 않아야 되는 열성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엉덩관절 이상 현상, 힙 조인트, 힙 디스플레이자 같은 경우, 고관절이죠. 엉덩관절의 오랜 소켓 조인트, 아스타블룸하고 그다음에 대퇴부 넓적다리뼈의 헤드 사이에 관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아스타블룸 쪽에 절구 쪽에 결합조직이 차가지고 이게 밀려 나오는 경우입니다. 관절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 비슷한 것들이 이제 앞다리굽이 형성 이상이라든지 눈결함. 이건 여러분들 교재에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나오는지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죠. 꼬리 없는 고양이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스코티 맹크스 고양이고 스코티시 고양이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유전까지 해서 생식기 계통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